위성 사진을 토대로 해서 도시를 모델링하고 그 모델링한 도시를 이렇게 지나가 보는 뭐 경관이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모델링을 이미 다 해놨는데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구글 사진에서 받은 거예요. 구글로 가셔가지고 포항 같은 경우 이제 중앙상가라고 그러는데 또는 뭐 일명 육거리라고도 하죠. 육거리 한번 쳐볼까? 육거리 치니까 진짜 포항 육거리가 나오네요. 신기하네. 육거리라는 게 공식적인 저 명칭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구글 참 대단한 구글이야. 그걸 딱 찾아주네요. 그러니까 육거리라는 건이 로타리의 이름인데 로타리의 이름이 시내를 이제 대체하게 됐죠. 좀 희한한 경우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시애틀버스 여기 내리고 여기 포항 뭐 문화예술회관 있고 이런 거알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 가면 여기가 이제 보행로로 되어 있고 포항시에서는 가장 핫했던 한때는 핫했던 상가 그리고 뭐 옷가게나 식당, 카페에 있는 이제 골목길이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이 길목에 있는 여러 이제 건물과 또 공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모델링을 간단하게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사진을 다운받아서요. 다운받아가지고 해상도를 너무 낮은 걸로 다운받긴 했는데 거기 따라서 어쨌든 육거리 상가변의 건물들을 그냥 박스형으로 뭐 시간 있고 또 여러분들 어디 모델링 한걸 갖고 와서 쓰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상세한 모델링이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그냥 박스형으로 다 모델링을 해놨어요. 그래서 노변에 있는 건물들을 쭉 세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포항의 중앙상가를 모델링을 왜 해놨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모델링 해놓은 현실의 공간을 실제처럼 우리가 뭐 탐색을 해본다라든가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기능들을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예요. 자, 탐색한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보행자처럼 이 공간을 걸어 다니면서 바라보게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또 비행기를 타고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공간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CAD에서 그런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말하자면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스냅샷을 찍는 거예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통해서 특정한 경관을 촬영해 줄 수도 있고요. 또 카메라의 두 번째 기능인 뭐 동영상 녹화 이런 걸 이용하면은 실제로 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연속적인 경관을 하나의 영화처럼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커서하고 마우스로 한번 탐험해보는 그런 기능을 할 거고요. 둘째는 그게 아니라 아예 CAD가 알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도시 모델링 한 데를 쭉 돌아보게 하는 두 번째 기능 그렇게 한번 해볼 텐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2021이 메뉴가 또 달라져가지고 보니까는 비주얼라이즈의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비주얼라이즈나 아니면 뷰 정도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역시 저도 구글링을 막 해보고 찾아보니까 비주얼라이즈로 가서 오른쪽을 눌러서 없는 패널은 찾아줘야 된대. 아시겠죠? 비주얼라이즈가 여기 모든 패널들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략되어 있는 패널들은 자기가 필요하면은, 왜냐면 칸이 좁으니까 알아서 클릭해서 찾아 넣으라는 건데, 애니메이션만 딱 클릭을 안 해놨네. 애니메이션 탭 보이죠? 요 애니메이션이란 패널이 위에 딱 추가,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추가가 돼요. 필름 모양 나오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보면은, 필름, 뭐, 애니메이션 모션 패드라는 게 있고 이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볼 것이고요. 그 전에 비행기 모양이 있죠. 비행기 모양을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워크, 플라이, 그 다음에 워크 앤 플라이 세팅이라고가 나와요. 뭐냐 하면은 이제 워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걷는, 그러니까 바닥에 어떤 그 위를 이제 걸어가면서 아래 위를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플라이는 그야말로 도시 한가운데를 이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 아무데나 이렇게 자유롭게 때로는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조정을 잘못하면은 그런 식으로 볼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실 때 세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 모델링의 스케일하고 잘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하면 비행기가 순식간에 막 건물에 꼬라박기도 하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2일 유닛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걸로 해서 자 그러면 내가 플라이를 먼저 눌러가지고요. 플라이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기 좀 그러니까 오빗으로 해가지고 좀 그래도 비행기가 가는 고도를 약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뒤에 일부러 이제 하늘 그림도 깔아놨어요. 자,
자, 요 정도에서 비행기가 딱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비행기 기능을 한번. 자, 비행기가 가는 요런 기능들을 갖다가 이렇게 작은 지도로 표현해 놓은 그림도 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커서 WASD예요. 여러분 WASD로 움직이면서 마우스로 시야를 바꾸는 것들, 여러분들 이른바 막총 쏘는 게임들 있죠? 거기서 주로 쓰는 조작 방식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 지금 비행기가 점점 착륙하듯이 육거리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죠? 모델링이 너무 쪼만하니까 지금 한계가 보이고 있는데, 크게 해놓으면 진짜로 지상의 어떤 지면을 다가가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너무 땅속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약간 위로 고도를 올립시다. 마우스 올려서 조금 둘러보기도 하고, 말도 안 되지만 비행기가 멈췄어요, 지금 이렇게. 헬기도 아니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고. 뒤를 한번 돌아보니까 이런 길을 왔다. 다시. 자, 앞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날아갑니다. 하늘 보면서 이렇게 쭉 날아가요. 그러면서 다시 하늘로.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워크 기능을 해보겠습니다. 워크 기능. 사실 플라이하고 워크 기능은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속도도 우리가 그냥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워크 기능을 하면은 그 시야가 이제 지면에서부터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 보통 사람들의 시야 높이는 뭐한 1.8m. 워크 기능은 이제 사람이 걸어가는 느낌을 주는 건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비행기는요 따로 고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가면은 뭐 땅으로도 내려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건데, 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높이를 이제 바닥으로부터 XY 평면으로부터 얼마나 올려놓을 건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로 딱 들어가 보면요, 이런 어떤 기능 설정창이 뜨거든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는 이 포지션 Z입니다. Z의 높이라는 거는 시야의 높이가 XY 평면으로부터 Z값이 얼마나 올라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9.97m면은 이거는 한 3층 건물 높이니까 우리가 너무 거인이죠, 지금. 이거는 지금 너무 거인에서 보는 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 키라고 할수 있는 1.8m 정도. 그럼 벌써 어떻게 됩니까? 딱 시야가 1.8m로 우리가 보는 건물의 대략적인 도시 경관의 높이로 정해지죠. 자, 걸음이 너무 빠르니까 조금 조정을 해줍시다. 그러니까 드로잉 유닛인데, 지금 우리는 1m 단위로 그렸죠. 1m 단위. 그렇기 때문에 30 유닛이면 30m예요. 30m를 1초에 가는 거니까 이건 너무 빠르죠. 우사인 볼트보다도 뭐한 3배 빨라. 이건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진짜 너무 느리게 가면 답답하니까 한10 정도로 합시다. 10 정도. 자, 이 상태에서 WASD입니다. WASD. W를 누르면 앞으로 가고요. D를 누르면 오른쪽, A를 누르면 왼쪽. 이렇게 가게 돼요. 그리고 커서로 시야를 높이 보는데, 자, 하늘을 봐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늘을 봐도. 하늘을 본다고 하늘로 날아가지 않죠. 아까 같은 경우,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하늘을 보면 진짜 하늘로 날아가요. 근데 지금 우린 하늘로 보긴 보지만은, 걷는 거는 계속 이제 땅바닥 1.8m에 고정되어 있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위를 내려다볼 수 있고요. 앞에 거리의 공간감을 볼 수도 있겠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의 어떤 이런 간격을 갖다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고요. 좀 그런데 이게 좀 부드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제 모델링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일종의 어떤 막 귀신처럼 뚫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리 엔진이라고 그러죠. 게임에서는 실제 이런 매스에 우리가 부딪히면 매스를 못 통과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굴러 떨어진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구현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에요. 최근에 이제 그런 설계를 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물리 엔진까지 집어넣어서 게임하는 것처럼 실제로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잘못해서 절벽에 가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죠, 이미. 오늘 나중에 거기다 입력만 하면 알아서 그런 어떤 엔진들은 구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것들은 모델링 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CAD에서 가장 간편하게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실제 경관을 이렇게 우리가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을 기본으로 삼으면 돼요. 자,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를 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예시로 제시된 파일을 한번 우리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 중에 카메라 이그젬플이라고 있어요. 그걸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버전이 좀 달라서 처음에 경고문이 나오긴 한데, 요거는 어떤 실내의 어떤 인테리어 배치, 그러니까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간단한 건물이에요. 그 안에 있는 실내의 가구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벽면의 배치를 모델링 해 놓은 것들입니다. 보면은
상당히 상세하게 모델링되어 있고요. 가구도 부분 부분이 다 서로 다른 어떤 모델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에 가깝게 이제 나중에 렌더링 할수 있는 작업들이 다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어떤 실내 공간을 현실로 보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큼 분명히 정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여러분 여기 카메라 표시 보이죠? 카메라의 위치와 보이는 어떤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팜으로 보내버리면요. 실내 공간의 위치가 변하면서 이 카메라가 찍는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땡길 수도 있고요. 뒤로 물러설 수도 있고요. 또 뒤로 많이 물러나다 보면 집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실내에 있는 장면들이 실제와 같이 이제 시뮬레이션 되고 그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촬영할 수도 있겠고 보면서 그 사이를 좀 이동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CAD에서 제공하는 카메라. 먼저 그럼 카메라 스냅샷 찍는 기능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요거를 그냥 보기에는 조금 불편하니까 오빗으로 한번 약간 공간감 있게 들어가 볼까요? 자, 카메라 기능 중에 이제 스냅샷을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뭐딴거 없어요. 실제로 카메라라고 치면 됩니다. 좀 웃기죠? 카메라라고 치면은 진짜로 또 카메라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려놓은 선에다가 한번 미리 요 카메라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끄트머리, 육거리 부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볼게요. 하면은 카메라가 그 점에 설치가 됐죠? 자, 그 다음 점은 뭐냐면 카메라가 어느 부분의 시야를 향하는가, 그러니까 촬영되는 대상이 어느 쪽이냐, 어느 방향이냐 이런 부분을 가르치도록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부분을 찍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 별도의 어떤 시점을 설정을 안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제일 큰 건물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검게 칠을 해놨어요. 그 모서리 중에 하나를 내가 시점으로 해서 딱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 나오는데, 뭐이 시각이라든가 카메라가 보이는 어떤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여러 옵션들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뷰라는 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뷰. 그러면은 카메라 뷰로 바꾸겠냐고 물어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찍은 카메라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보겠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es를 한번 눌러봅시다. Yes를 한번 눌러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가 정확히 아까 내가 찍은 그 모서리 있죠? 거기를 향해서 카메라가 찍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거리의 경관이 이런 식으로 펼쳐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쉽죠? 그러니까 카메라 위치는요, 여러분들이 미리 세팅해 놓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개의 카메라를 세팅해 놓고 클릭만 해주면 화면이 옮겨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보는 어떤 여러 가지 렌즈의 뭐 형식이나 보는 어떤 광각의 어떤 형태들, 그런 것들도 조정을 해 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냅샷을 찍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별게 아니라 카메라만 세팅해 놓으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3D 모델링한 공간을 실제적으로 살펴보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직접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알아서 어떤 특정한 경로를 따라서 카메라를 이동하면서 그 장면을 자동으로 촬영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자, 요 아이콘이 그세 번째 방법인데요. 갖다 대면 애니패드라는 명령문이 나오죠. 애니패드.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명령문은 실제로 우리가 카메라가 지나가야 될그 경로를 미리 우리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일단 애니패드를 한번 쳐볼까요? 애니패드를 치면은 이렇게 팝업 윈도우가 뜨는데요. 왼쪽은 그 경로에 대한 것들이고요. 오른쪽은 저장될 동영상의 여러 옵션들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카메라를 링크시킬 어떤 패스가 필요한 걸 여러분이 볼수 있죠. 저는 그래서 미리 좀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오빗으로 좀 띄워서 볼까요? 자, 육거리를 지나가는 요 길에 이렇게 하얀 선이 하나 뚝떠 있죠. 요게 공중으로 한 1.8m, 한 2m 가까이 이렇게 띄워놓은 그런 폴릴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폴릴라인을 미리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눈높이에다 하나 미리 그려놔가지고요. 바닥에 깔아놓으면 안 됩니다. 바닥에 깔아놓으면 지하 공간까지 촬영이 돼요. 저는 1.8m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바닥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로를 미리 이렇게 전체 공간을 관통하는 경로를 이미 만들어놨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경로를 내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카메라를 링크시킬 경로로. 이걸 선택했죠?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할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애니패드 1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타겟을 정해야 되는데요. 카메라를 찍으면서 어디로 다가가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가 끝머리 아니에요. 카메라가 쭉 다가가는 경로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보면서 가라라는 의미에서 이쪽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걔를 포인트 2로 그냥 저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뭐냐? FPS 알죠? 프레임 퍼 세컨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설정할수록 좀더 이렇게 부드러운 영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럼 용량이 많아지는 문제들이 생겨요. 20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뭐냐? 전체 촬영하는 시간에 어떤 초로 환산한 전체 촬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육거리 같은 경우 몇백 미터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이렇게 너무 빠르게 하는 것도 곤란하고 너무 이제 그렇다고 사람 실제로 걸어가는 속도에 따라서 한 10분, 20분을 넣기도 곤란하니까 저는 한 40, 한 20초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20초 정도. 그리고 여기 나온 이거는 파일의 형식이고요. MPG로 해도 되고 뭐 WMV는 기본 윈도우 미디어 파일이죠.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제일 높은 걸로 해서 1024 곱하기 768로 해놨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일단 프리뷰를 해놓으면요. 그 찍히는 장면들을 일단은 미리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라고 컴퓨터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OK를 누르시면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고요.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는 어떤 첫 도입부를 보여준 다음에 그 파일을 어떻게 어떤 경로에 저장하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이제 저장을 시작을 해요. 자, 또는 저는 WMV3로 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죠? 자, 촬영은 20초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경로를 따라서 아까 설정해 놓은 그 포인트를 향해 가면서 쭉 촬영하게 돼 있어요. 저때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갖다가 다른 데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파리에서 어떤 파리의 도시 공간을 모델링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파리를 쭉 이동하면서 시점은, 그러니까 타겟이 된 시점은 에펠탑의 꼭대기를 향하게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설정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에펠탑 꼭대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쭉 길거리를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애니메이션이 설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럼 촬영한 걸 한번 실제로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요게 촬영된 파일입니다. 해상도가 그래도 좀 너무 낮죠? 그래서 건물들이 또 모델링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해가지고 굉장히 조악한 형태긴 하지만 공간감이 대략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아니면 볼륨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 정도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애니메이션 모션 패드라는 기능입니다. 애니 패드라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도시 공간을 따라서 돌렸지만 당연히 어떤 건축물 내부의 실내 공간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거실을 한 바퀴 쭉 돌아보는 경관이라든가 아니면 집주위의 어떤 마당을 한번 싹 돌아보는 느낌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촬영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애니패드라는 겁니다.